네, 소리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findsound.com, find, sound, 요 뒤에 s가 붙습니다. findsound.com. 요거는 효과음을 검색하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지하철을 이용한 서브웨이, 이렇게 지하철을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서브웨이 지하철 소리가 두 개가 이렇게 검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파일 부분을 재생 단추를 눌러 보겠습니다. 재생 단추를 누르면 저런 서브웨이 지하철 소리가 나네요. 여기서 저기다 커서를 두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대로 빈 공간에 두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서 단 저장하실 때 이제 메트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원하는 효과음이 서브웨이 지하철이니까 서브웨이로 바꿔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것도 한번 검색을 해보죠. 다른 데로 가보셨나요? 다시 주소가 findsounds.co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리를 찾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영어를 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많은 도움을 생활 속에 편리한 도움도 이렇게 주는 것이죠. 3학년 단어를 볼까요? 뭐 팝, 돌발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팝이 과연 소리가 있을까요? 뭐 저도 찾아본 게 아닙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팝. 튀겨져 나오는 소리가 혹시 있을까요? 많이 있네요. 92개나 무려 92개나 있네요. 짧은 팝, 여기 소리가 과연 팝을 어떤 소리가, 팝이 어떤 소리가 나는지 네, 살펴보겠습니다. 뭐가 폭 튀어나온 소리가 들리네요. 여기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POP,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소리가 들리죠? 팝에서 저장합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3학년 단어, 2학년 단어를, 단어에서 요건 소리가 있겠다 싶은 거,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면 공부도 되고, 단어 학습도 되고, 그렇겠네요. 파이트, 싸우다인데, 싸우다에도 혹시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싸우다네요. 과연 파이트 해서 단어가, 있네요. 여기. 13개의 싸우다는, 싸우는 소리가 있네요.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싸우나. 어휴, 이게 뭐 주먹질을 심하게 하는 예. 다른 이름으로 저장 파이트해서 저장하셔서 압축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